1번. 원점을 지나는 두 직선이 있고요. y는 x, y는 2x라는 직선이 있고, y는 mx 플러스 1 마이너스 m이라는 직선이 하나 있고, 그리고 세 직선에서 만나는 두 점을 AB라고 한다. 이때, 세타는 그 기울기에 대한 값이고, AB가 1선에서 만난다. 뭐 이렇게 돼 있고, 이등면 삼각형이 된다라고 돼 있네요. 자, 일단은 그래프 그려서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좀 잘 봐놔야 될 게 뭐냐면, 보세요. 쌤이 하나씩 하나 좀 잡아야 되겠다. 얘가 만약에 1,1이에요. 1,1. 그럼 여기는 1,2쯤 되겠다. 맞지? 그래서 y는 mx, y는 x라는 직선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y는 2x라는 직선은요? 이런 식으로 나오죠. 자, 요게 1,1인데, 내가 왜 1,1을 언급했냐 하면, 얘 묶으면요. 자, m으로 묶으면 x-1 더하기 1이야. 그러니까 이 직선은 정점 1,1입니다. 근데 이 정점 1,1인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이요.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고 이등면 삼각형이 된다 했는데 그 이등면 삼각형도 여러 개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떤 경우냐면 이등면 삼각형이 이런 식으로 그어지면요. 쌤 한번 그어볼게요. 대충 이 정도쯤이겠죠? 자, 이렇게 그어지면요. 여기에서 만나는 삼각형이 이등면 삼각형이 돼요. 맞나요? 이게 첫 번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울기를 m이라 했죠? 기울기 m이 뭐하고 뭐 사이야? 1보다 더 낮아야 돼요. m이 0하고 1 사이다. 이렇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1번 경우로 먼저 정리해서 먼저 풀어버리면 봅시다. 일단 첫 번째, 각을 좀 만들어 놔야 되겠다, 맞지? 내가 이 전체에 있는 각을 요 전체 큰 놈, 2x 거네요. 요거를 베타라고 하고요. 요 밑에 있는 각을 알파라고 합시다. 그러면 임의로 만들 수 있는 게 탄젠트 알파, 탄젠트 알파와 탄젠트 베타는 자동이 돼요. 자, 큰 게 지금 베타로 잡았기 때문에 얘는 2고 얘는 1입니다. 자, 요 내용을 가지고 풀 건데 왜 요걸 가지고 푸냐면 지금 문제에서 요 놈의 기울기는요, 실제로, 쌤이 조금만 더 끄어서 볼게요. 여기 x축 있으면 요게 지금 문제 세타라고 둔 거거든요. 얘가 지금 세타라고 둔 거야. 그러면 요기에 있는 요 각은 뭐가 돼야 돼요? 일단 봐봐. 내가 지금 이등변 삼각형을 요렇게 만들어버렸을 때, 요기에 있는 요 각은 베타 마이너스 알파야, 맞지? 요기에 있는 각은 베타 마이너스 알파인데, 요기에 있는 요 각은 또 뭐가 돼요? 여기 있는 이 각은 이 두 직선에서 x축과 이루는 각이니까 세타에서 알파에서 세타를 뺀 각이죠. 요거는 지금 뭐다? 알파 마이너스 세타예요. 이해됩니까? 얘가 알파 마이너스 세타고 그럼 얘도 마찬가지 알파 마이너스 세타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요 각을 내가 표시하면 알파 마이너스 세타로 잡을 수 있고 여기 있는 요 각은 베타 마이너스 알파로 잡을 수 있는데 어차피 요 두 각은 뭐하다? 같을 거다. 그래야 이등변이 될 거니까. 내가 요렇게 식을 만들어서 풀어버릴게요. 그러면 자, 탄젠트 베타 마이너스 알파부터 해봅시다. 탄젠트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요, 자, 1 플러스 탄젠트 베타 탄젠트 알파 그리고 탄젠트 베타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인데 요거는 그냥 단순 계산이죠. 지금 탄젠트 베타가 2이기 때문에 1 더하기 2 3, 2 빼기 1, 1 이렇게 나와요. 맞나요? 그러면 첫 번째에 대한 내용을 찾기 위해서 쌤이 계속 언급하면 여기 있는 거, 자,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세타는 어떻게 되냐는 거죠.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세타는 자,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곱하기 탄젠트 세타가 되고 얘는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인데 자 조금 더 정리해야 되겠다 맞지? 왜냐하면 여기서 탄젠트 세타라는 놈은 m이에요. 기울기 m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거 계속 정리하면요 얘는 1 플러스 얘 1입니다. 얘도 1이에요. 1 플러스 m 1 마이너스 m이 돼요. 근데 이거 두 개에 대한 값이 같겠죠. 왜냐하면 둘 다 같거든요. 이게 이등면 삼각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요거 두 개 정리하면 얼마 돼? 자,
얘가 1, 얘가 3 곱했으니까 3-3m은 1 플러스 m이 되고요. 넘어가면 4m은 2가 되니까요. m은 2분의 1입니다. 맞죠? m이 2분의 1이라는 말은 자동 뭐다? 탄젠트 세타는 얼마다? 2분의 1이다. 맞죠? 뭐 요런 값이 일단 나온다. 이 세타의 값을 합을 구하라 했으니까 뭐 일단은 그냥 요렇게만 잡아놓을게요, 쌤이. 두 번째, 어떤 경우 또 있냐면 쌤이 아까 얘기했지만 봐봐. 기울기가 쭉 점점 올라가. 1이 되면은 당연히 얘하고 교점은 0,0밖에 안 되니까 이등면 삼각형 안 돼요. 더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요렇게 되는 경우도 있겠죠, 요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 만날 수도 있어요. 맞나요? 이런 식으로 만나버리면 삼각형이 요렇게 생겨버립니다. 이거 이등면 삼각형이죠? 지금 무슨 말 이해되나요? 여기 생기는 게 요게 이등면 삼각형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여기 나오는 요 각과 여기 나오는 요 각이 같은데 요 각은 또 마찬가지 이 각과 같고 요 각은 두 번째 요 각은 또 어떻게 잡을 수 있어요? 자, 얘가 지금 각이 베타죠. 전체 각이. 전체 각이 베타에서 아니죠. 요건 2.2안. 요게 세타네요. 세타에서 베타를 뺀 거예요. 그래서 얘는 요 각은 세타 마이너스 베타가 됩니다. 각 자체는. 그리고 얘는 기울기가요. 1, 2도 안 되죠. 평행한 건 당연히 안 되고 2보다 클 때죠. 맞지? 그러면 1하고 2 사이는 어떻게 되냐? 일단 잠깐만. 얘는 2보다 클 텐데 그냥 한번 봐줍시다. 1하고 2 사이면 어떻게 되냐면요. 봐보세요. 얘가 하나는 이렇게 가고 하나는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요 점을 지난 직선에서 요 기울기하고 요 기울기 사이 요렇게 꺼지면요. 이등면 삼각형이 되긴 됩니다. 되긴 되는데 자 어떤 경우냐면 요거보다 조금 더 경사를 심하게 끄면요. 조금만 더 위로 끄면 요런 이등면 삼각형이 나오긴 해요. 나오긴 하는데 요 점이 1싸움면 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쌤 요건 생략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으로 대보고 꺼보면 눈에 보이는 게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 두 번째에 대한 식을 또 정리할게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식 정리합니다. 어차피 여기 있는 이 각은 똑같이 탄젠트 베타 마이너스 알파니까 여기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각만 정리하면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베타는 탄젠트 1 마이너스 1 플러스 탄젠트 세타 곱하기 탄젠트 베타 분의 탄젠트 세타 빼기 탄젠트 베타죠. 맞나요? 자, 이렇게 되고 얘 계속 정리하면 얘는요 세타는 m이죠. 베타는 2죠. 그럼 1 플러스 2m 되고요. 그리고 얘는 m-2가 되겠네요. 됐나요? 이제 이것도 뭐하다? 어차피 형태는 똑같다. 얘랑 같겠죠. 왜요? 이게 이등면 삼각형이니까. 맞나요? 그래서 뭐 표시했는 거 계속 빨간색으로 풀어볼게요. 얘랑 같다죠. 그러면 여기에 3 곱한 거랑 여기 1 곱한 거랑 같다니까 3m-6이랑 1 플러스 2m이랑 같다는 말이고 m은 7이 돼버려요. m이 7이라는 말은 탄젠트 세타 1, 2로 갑시다. 1, 2. 자, 두 개 있으니까 그냥 이게 7이다 이거죠. 됐나요? 자, 그때 그러면 이등면 삼각형이 되도록 하는 모든 세타의 값, 근데 그 세타 값이 지금 몇 개인 거 알아요? 두 개인 거 알죠? 요게 지금 세타 1하고 세타 2예요. 그러면 그 값을 W라고 할 때, 자, 이때 탄젠트 W, 오메가죠? 탄젠트 오메가 물었다. 그러면, 자, 탄젠트 오메가는요, 탄젠트 뭐하고 같고, 세타 1 더하기 세타 2하고 같죠? 맞죠? 얘는 1- 탄젠트 세타 1, 탄젠트 세타 2분의 탄젠트 세타 1 더하기 탄젠트 세타 2고요. 이거 우리 앞에 다 구해버렸어요. 탄젠트 세타 1은 2분의 1이고 탄젠트 세타 2는 7이니까 1 빼기 2분의 7 되고요. 얘는 2분의 1하고 7이니까 2분의 1 더하기 7이 되겠네요. 자, 뭐 분모 문제에 다 2 곱해버리면 2 빼기 7 되고요. 여기 1 더하기 14 되니까 마이너스 5분의 15 해서 답은 마이너스 3입니다. 됐나요? 그럼 답이 2번이겠죠. 정리되겠죠?
2번, 그림과 같이 원점을 지나고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자. 그리고 두 원이 나왔어요. C1, 작은 원이네. 작은 원은 2,0, 여기가 2겠네요. 2,0, 그리고 반지름이니까 요 점은 4가 될 거고, 당연히 큰 원은 원점이 0,0이고 반지름은 4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첫 번째 뭐라 돼 있냐면, 지금 이 작은 원보다 바깥쪽에 있고, 이 큰 원 안에 있으면서 이 직선 아래쪽에 있는 요 부분. 맞죠? 요 부분을 S세타라고 한대요. 요 부분. 이해됩니까? 요 부분 S세타라고 한다 했어. 그러면 S세타부터 구해야 되죠? 맞지? 자, S세타. 얘는요, 자, 정리해봅시다. 어차피 우리가 잡을 거는요, 요 부채꼴의 넓이에서 요 원의 중심이 있으면 요 삼각형의 넓이와 요 작은 부채꼴 넓이 빼면 요 부분이 생기겠지. 맞나요? 그러면 전체 큰 부채꼴 넓이부터 구합시다. 자, 각이 세타예요. 반지름은 4죠. 그러면 2분의 1r 제곱 세타. 이게 전체 큰 부채꼴 넓이고요. 여기서 하나씩 다 빼버립니다. 자, 요 삼각형은. 자, 요 길이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잘 보면 요게 2죠. 그리고 요것도 2예요. 그럼 이거 2등변 삼각형이죠. 그럼 얘가 세타면 이 각도 세타라는 거죠. 둘 다. 그럼 세타 세타니까 요 각은 얼마 돼야 돼요? 2세타. 어차피 2파이 마이너스 2세타나 2세타 그냥 집어넣은 거나 사인 값은 똑같죠. 그래서 요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사인 2세타가 돼요. 됐나요? 또 빼야 되죠. 뭐? 5번에 요 부채꼴 빼야 됩니다. 요 부채꼴은 각이 2세타라고 했으니까 뭐 똑같이 정리하면 2분의 1 곱하기 R제곱 곱하기 세타. 각이죠. 2세타죠. 여기서는. 자, 요거 나오네. 요거 풀어봅시다. 요거 8 세타. 요거 정리하면 마이너스 2 사인 2세타. 그리고 요거 정리하면 4세타죠. 맞나? 4세타 마이너스 2 사인 2세타죠. 됐나요? 요게 S세타야. 두 번째, 요거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 맞지? 왜냐하면 뒤에 4 사인 세타가 있는데 일단은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그냥 정리하면 좀 헷갈릴 수도 있겠어요. 일단은 놔둘게요. 좀 이따 보고 안 되면 정리해서 풉시다. 두 번째, T세타는요, 5번에는 뭐냐면 얘는 좀 편하죠. 뭐에서? 전체 뭐에서? 반원에서. 맞나요? T세타. 전체는 반지름이 이게 4기 때문에요. 그냥 16파이죠. 8파이의 반. 16파이. 에서 뭘 빼야 돼요? 요 작은 원 빼면 되죠. 맞나요? 요 작은 원 빼고 그 다음에 요 부채꼴 빼면 되죠. 맞지? 아까 이 부채꼴 얼마였어요? 8세타죠. 그럼 바로 빼버립시다. 8세타. 뺐고 요 반원은 반지름이니까 4파이. 2로 나누니까 2파이. 그럼 얘는 뭐 금방 나오네요. 14파이. 마이너스 8세타네요. 자, 뭐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 여기 대입하래. 자, 대입 한번 해볼게요. 리미트. 세타는 0으로 가는데, 자, 정리할게요. S세타가 얘거든요? 그럼 잘 봐. 4세타, 4세타 없어집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 사인 2세타. 마이너스 2 사인 2세타. 플러스 4 사인 세타가 되고요. 분모에 세타 제곱 하나 있고, 6파이 마이너스 T세타인데, 얘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6파이. 8파이죠, 그러면? 6파이에서 얘 빼면 8파이, 마이너스 8파이, 플러스 8세타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8파이, 플러스 8세타 이렇게 나오네. 맞나요? 뭐 여기까지 나오겠네요. 쌤 잘못했구나. 미안. 요게 반원이 8파이죠, 8파이. 반지름이 4기 때문에 원넓이는 16파이, 반원이니까 8파이죠. 맞지? 그러면 넘어가네. 요게 6파이 되잖아. 맞지? 요 미안합니다. 요거 6파이 되니까 얘는 그냥 어떻게 돼요? 6파이에서 6파이 빼니까 없어지고 그냥 뒤에 뭐만 남아? 8세타만 남네요. 8세타.
자, 일단 얘는 8세타 3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정리 좀 합시다. 사인 2세타 요거 정리해 봅시다. 요거. 얘는요, 4세타 마이너스, 이거 덧셈 정리죠. 2에 사인 세타 더하기 세타기 때문에 2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죠. 이거 이제 덧셈 정리 알고 있어야 되죠. 영상 다시 보든가. 그러면 4세타 마이너스 4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인데 4세타 마이너스 어차피 4세타 날라갔으니까 요것만 정리하면 되지. 마이너스 4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플러스 4사인 세타. 이거 보면 알겠지만 사인 세타 나갈 수 있고요. 코사인만 남고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면 정리되는 거 알고 있죠. 솔직히 암산도 할 수 있지만 그냥 한번 적어봅시다. 빠르게 8세타 3제곱하고요. 요거 4사인 세타 묶어냈어요. 4사인 세타 묶어내면요. 여기는 뭐 남아요? 마이너스 코사인. 여기 1 남죠.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되는데 보세요. 얘는 어차피 분모 정리하면 리미트 세타는 0으로 갈 때 자 분모 정리할게요. 8세타 3제곱에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되고요. 얘 정리하면 1 플러스 코사인 붙으면은 사인 제곱으로 바뀌죠. 4 사인 사인 제곱이니까 4 사인 3제곱 세타가 돼버려요. 끝났죠. 계속 요거 붙으면 1 되고요. 8분의 4는 얼마? 2분의 1이고요. 여 0 집어넣으면 이것도 2 되네요. 그럼 이거 얼마 돼요? 4분의 1 됩니까? 맞나요? 전체 값은 4분의 1로 나오겠네요. 답은 3번입니다. 되겠죠? 3번. 그림과 같이 폭이 4로 일정한 종이에 윗변의 한 점을 A라 하고 아랫변의 한 점을 B라 한 다음에 얘를 대각선으로 종이를 접어버렸죠? 자, 우리 알고 있겠지만 종이를 접어버리면 종이가 여기를 이렇게 접혀버리면요. 종이가 두 겹이 되는 부분은 무조건 이등변 삼각형이죠.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일단 얘를 접어올리면 얘가 세타가 돼요. 그리고 얘는 억각되면 얘도 세타가 되겠죠. 얘도 지금 2등변이고 지금 얘도 2등변이에요. 굳이 따진다면. 근데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냐면 사각형 ADBC네요. 사각형 ADBC 요거에 대한 넓이를 S세타라 한대요. 쌤이 조금만 크게 한번 해볼까요? 자, 대충 이렇게 해놨어요. 자, 뭐 이거 어차피 AB고 지금 우리가 아는 게요. 지금 요 높이입니다. 요 높이. 요 높이가 이게 4예요. 요거 2등면 아닙니다. 맞죠? 요 삼각형 2등면 아니에요. 얘랑 얘랑 2등면이지 이건 2등면 아닙니다. 그럼 정삼각형이 돼버리니까. 자, 일단 요까지 나옵니다. 자, 근데 봐봐. 내가 요 삼각형만 빼내서 조금만 볼게요. 이건 뭐 지우든가. 봐봐. 얘가 4인데 얘가 세타야. 그럼 얘는요. 사인 세타분의 4가 되죠. 그래야 이거분 이거 하면 사인 세타가 나오지. 그러면 봐봐. 지금 여기에서 얘 길이가 사인 세타분의 4라고 돼버려요. 근데 봐. 얘가요. 지금 이렇게 꺼버리면 이 집 마른 모은 건 알고 있죠. 마른 모으니까 이건 수직으로 만나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꺼버리면 요 삼각형이 뭐가 돼버려요? 전체 4분의 1의 넓이가 되죠. 맞지? 그리고 요 길이는 얘 반이에요. 그러니까 요 삼각형만 따로 또 끄집어넣어서 쌤 보여주면 요렇게 돼있다 치면 얘가 세타고 얘가 사인 세타 분의 2가 돼요. 반이니까. 그러면 똑같이 얘가 90이니까 탄젠트 이용하면 얘는 사인 세타 분의 2 곱하기 탄젠트 세타가 됩니다. 맞죠? 요거 정리하면 얘는 코사인 분의 사인이니까 사인 사인 약분하면 뭐 나와요? 코사인 세타분의 2가 되겠죠. 자, 다 구했다. 결론적으로 쌤 이거 S세타라는 놈은요. S세타라는 놈은 일단 이러한 삼각형이 4개 있어요. 자, 삼각형 넓이 구할까요? 2분의 1 곱하기 얘 사인 세타분의 2 곱하기 두 번째 얘 코사인 세타분의 2 곱하기 4개죠. 그래서 이거 약분하고 나면 얘는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분의 8이 되겠네요. 8.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뭐 넓이는 구해버렸습니다. 자, 이때 S4분의 파이가 16이냐 라고 물어요. 자, 4분의 파이, 요거 2분의 루트 2죠. 요게 2분의 루트 2죠. 그냥 적을게요. 기억. S4분의 파이는 분모가요 2분의 루트 2 제곱이니까 2분의 1이 됩니다. 그리고 분자는 8이죠. 16 나오네요. 그럼 기억 맞는 말입니다. 맞죠? 니은 한번 볼게요. 넓이가 48이래요. 얘가 지금 니은 S세타가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분의 8인데 이게 48이라는 말은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6분의 1이란 말이죠. 이때 얘가 6분의 1이면 이 말이죠. 지금 6분의 1이면 사인 더하기 코사인 하는 게 3분의 2 루트 3이다 돼 있는데 사인 더하기 코사인 나오면 당연히 제곱이죠. 완전 제곱. 곱셈곱이 변형입니다. 그냥 적어볼게요.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의 제곱은 자 요거 제곱하면 1 플러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고 얘는 1 플러스 3분의 1이니까 3분의 4가 되고 이걸로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는 루트 3분의 2죠. 그러니까 루트 3분의 2, 3분의 2 루트 3. 당연히 풀마가 원래 있어야 되지만 뿔마가 있어야 되지만 지금 이 세타가 1사원분각이잖아. 맞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플러스밖에 안 되겠죠. 맞지? 만약에 마이너스면 이게 둔각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은 니은도 맞는 말이네요. 되겠죠? 디귿. 아, 뭐가 귀찮다. 맞죠? 한번 해봅시다. 세타가 6분의 8로 갈 때 6세타 마이너스 쌤이 식을 좀 간단하게 만들어 봅시다. 계속 줄입시다. 일단 세타가 6분의 8로 갈 때 앞에 거 6 묶으네요. 6 묶으내면 세타 마이너스 6분의 8이가 되고요. 분자는 6 하나 있었죠. 이건 뭐 약분했다 치고 그 다음에 어차피 이거 한 덩어리고 얘는 두 덩어리잖아. 맞지? 이렇게 분배로 정리해 봅시다. 자, 왜 그러냐면 그냥 적으면 이게요 그냥 정리해서 풀면 요 모양이 왠지 뭐가 되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 미분계수 구하듯이 정리되죠. 되는데 이게 남아요. 그래서 얘들 같이 싸잡으려고 그러면 이게 어차피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요 요렇게 한번 적고 요렇게 한번 적어서 정리할게요. 적으면 어떻게 되냐면 S세타 분의 1이죠 빼기 S6분의 파이분의 1 나와요. 됐나요? 자 그리고 요거하고 요것도 모양은 똑같은데 내가 뭐라 하냐면 S세타분의 1을 그냥 뭐 만약에 F세타라고 하자. 그냥 치환한 겁니다. 그러면 봐봐 리미트 세타가 어디로 갈 때 6분의 파이로 갈 때 6은 약분했어요. 자 분모가 지금 뭐가 있냐면 세타 마이너스 6분의 파이고요. 요거는 어떻게 돼요? 내가 F로 바꿨죠. 역수한 거를. F세타 마이너스 F6분의 파이가 돼요. 그러면 우리 요거 F프라임 6분의 파이인 거 이제 알죠? 맞지? 요것만 구하면 된다고. 근데 지금 S세타분의 1을 F세타라 했기 때문에 얘를 역수한 거. 그러니까 F세타는 8분의 1의 사인세타 코사인세타예요. 그러면 F프라임 세타는요. 8분의 1 잠깐 놔두고 사인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코사인이죠. 얘는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가 되죠. 미분했는 겁니다. 맞죠? 미분 그대로 미분 정리한 거죠. 요거는요 조금 더 이쁘게 만들어주면 코사인 2세타죠. 덧셈 정리 이용했으면 요걸로 풀어도 되긴 돼요. 6분의 파이가 특수각이니까. 맞죠? 자 그래서 여기 집어넣으면 8분의 1에 쌤 여기 바로 집어넣을게요. 6분의 파이 하니까 코사인 3분의 파이가 되죠. 코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1이니까요 뭐가 돼요? 16분의 1 됩니까? 그래서 틀렸죠. 8분의 1 나와서 틀렸습니다. 됐나요? 답은 기억하고 니은이 돼요. 3번입니다.